안녕하세요. 코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흙이 사는 방법 실전을 보시면은 흙이 지금 한집 형태가 나 되어 있죠. 아, 그럼 어디서 한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집 만들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. 과연 어떤 묘수가 있을까요?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서 모양의 급소, 여기 급소 같아 보이죠? 여기 두면은 100은 이렇게 단수를 칠 것입니다. 있는 수는? 아, 이거 택도 없는데요. 그럼 여기 끊는다? 이거 따버리면, 아, 이거 뭐, 패락도 놔야 되는데, 지금 여기 두는 수는? 이거 안 되고요. 저 쳐도 단수. 이거 안 되죠? 패도 안 되고. 아, 이거 살 길이 없는데요. 급소치 중에서 안 되는데요. 그럼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? 여기서는 바로 요 따오구 수가 있습니다. 요런 수요. 아, 이거 먹여치면 그냥 죽을 텐데. 백이 당연히 이제 잡으러 올 것입니다. 이렇게. 그렇죠? 자, 이때 아주 그냥 상대방 급소. 이렇게 뻗어놓고 여기를 치중해야 됩니다. 그럼 만약 여기서 이걸 끊으면 단수, 단수. 이거 안될 수가 없죠? 그리고 여기 저 치는 순간에, 아, 백이, 이건 안 되겠죠? 이건 수가 너무 많습니다. 이건 몇 수일까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아, 이건 수상전이 안 되죠? 그럼 여길 놔야 되는데, 단수. 이것도 백이 상당히 무리죠? 이거는 아까 7수. 이거는 뭐 하나, 둘, 셋, 넷수. 야, 이건 안 되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뻗었을 때 먹여치고 급소치중. 그러면 여기서 여기 두면 이어버리면 그만이고. 이거 또안 되죠, 이거? 아, 이것도 수상전이야. 이거 100이 살 수가 없잖아요. 이건 수가 너무 많고요. 아, 이것도 안 되겠는데요. 그러면 여기 뻗었을 때, 아, 이건 다른 수가 없는데, 이거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죠? 살려주는 수밖에 없는데요. 이렇게 잡으러 오니까 대책이 없는데요. 이어도 똑같잖아요. 지금 이 집을 못 나면은 이거 안 되니까 사는 수가 없잖아요. 백이. 아, 요 뻗는 수. 요 뻗는 수를 찾으면은 백이 아마 이 흙을 잡는 걸 포기하지 않을까. 그래도 지금 이거 잡으러 올 것입니다. 요소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? 자, 이렇게 해서 바둑사활 흙이 사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